안녕하세요. 문학 한 입, 순 우리말 한 입의 정지은입니다. 여러분,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다들 읽어보셨죠? 이 메밀꽃 필 무렵도 순우리말이 나온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궁시거리다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예문 하나 읽고 가볼게요.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배가 길거리에 궁시거리고 있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말이나 사면 족할 이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개기고 있을 법은 없다. 여러분은 이 예문에 나오는 궁시거리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표준어 대사전에 따르면 궁시거리다란 말은 별할일 없이 머뭇거리다라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위 예문을 쉽게 풀이하자면 팔리지 못한 나무꾼 배가 길거리에 별할일 없이 머뭇거리고 있었으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궁시거리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궁시거리다란 표현은 다른 소설 속에서도 잘 나오니까 앞으로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